괜찮아, 진이야? 진이야.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럼 네가 씌어서 우리가 씌는 거야. 줄이 너무 팽팽해서. 진이가 힘들다는 걸 제가 걸으면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러프를 이렇게 양손으로 앞에 거랑 진이 거랑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잡고 가거든요. 잡고 가는데 이게 여유가 있게 가야 됩니다. 이게 여유가 있게 가야지. 그러면 이게 나랑 쟤랑 같은 속도로 가는 건데 진이가 이게 팽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서겠죠? 그러면 또 러셀이 또 팽팽해진 걸 러셀도 서죠. 근데? 네. 발목 앞이랑 뒤에 뒷근육이 너무 아프지 않아요? 네. 여기 앞에서 플라스틱 계속 치니까 아 너무 아파 지금. ¿Tú quieres de la otra mano? Violet. ¿A este? Siempre al lado de la montaña. Si vamos cambio puedes cambiar. 진이야 힘들어? 네. 어? 힘들어요. 근데 어차피 네. 내려가도 뒤에 줄이 있어서 못 내려가. 어? 응. 다음에 좀 공간 있는 때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네. 좀 힘들어. 네. 딴 것보다 발목이 너무 아파요. 아, 뭔지 알아. 언덕이 끝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말깍고개라고 가다가 한번 채워줘야 되는데 끝없이 언덕만 오르니까 와 이거는 호흡도 안 되고 안 되겠어? 발목이 너무 아파요. 진이야 그러면 네가 저 사람한테 말해. Mis pies están muy cansados. Un poquito más salimos y después ahí hacemos una pausa. Ok. Ahí se chico, anda, así. Ahí se chico, anda, yo estoy 10 segundos caído. Dale. Dale. 오케이. 진이야, 네. 괜찮아? 네, 지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 아. 근데 어차피 진이야. 네. 어차피 정상을 못 찍고 있잖아. 네. 어? 네. 어차피 못 찍고 여기서 더 올라가봤자 네. 아무 소용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서 우리가 더 올라가봤자 더 아프기만 하지. 맞지? 네. 우리의 인생 높이는 5,267이었어. 5,267? 어, 끝이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리 인생의 끝은 5,267이었어. 수고하셨습니다. 그저지요.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6,088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던 거 같아요. 겸손했어. 산은 아무에게나 내주지 않는 말이죠. 지선 씨, 네? 저 지금 발이 너무 아파서 가더라도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지선 씨, 계속 할 수 있으면 제가 태극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어? 태극기를 줄게. 파이팅, 지선아. 파이팅! 근데 절대 무리하지 마. 어, 위험해, 여기. 진짜 여기 상당히 위험해. 여기 슈퍼마리오는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포기해서 약간 당황하신 듯해.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슈퍼마리오는 땡큐지. 연세도 많으신데. 자기도 조금 놀랐을 거야. 아, 이렇게 빨리? 퇴근.
역시 올라갈 때 무거웠던 발걸음은 내려갈 때는 가볍다. 뭔가 새털 같다.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또 웃음이 나지? 그녀는 이렇게 내려갔다. 아, 씨. 아니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정상 찍을 수 있었거든. 아, 진이랑 나 또 이게 10m로만 생겼어. 한 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잘했어, 진이한테도. 아, 근데 진짜 발이 너무 아팠어. 우리의 인생 최고 높이는 몇 미터? 5,267! 아유, 다시! 우리의 인생 최고 높이는 몇? 5,267m! 화이팅! 아니, 물은 괜히 무겁게 들어가고 한 모금도 안 먹고 들고 왔어. 오른발에 끼고 갔거든? 오른발이 계속 무거운 거야. 우리는 실패를 하고 내려왔지만 우리 태극기랑 그 모든 것을 우리 진이가 지선이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선이가 정상에서 아마 태극기를 꽂지 않을까. 절대 부담감을 주는 건 아닌데 우리의 그 태극기를 좀 꽂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선아, 너의 결과가 궁금하고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형은 믿고 있다. 지선이 화이팅! 이제 한 5,300 갔을걸? 우리가 5,267에서 내려왔으니까 5,300. 6,888m를 결국 못 갔습니다. 몇 미터까지 갔는데? 손잡고 내려오지. 5,700m까지 갔어. 300m 남겨놓고. 와, 그래도 우리보다 500m 더 간 거네. 500m? 근데 이게 말이 500m지 100m만 더 올라가도 네. 엄청난 거거든. 맞아.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서 올라가 있어. 그럼 우리의 그 이번 세발 6,088 제발 6,088이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합니다. 이거나 태극기 같죠?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이걸 다 못했다는 말이야? 다음에 한번 하시죠. 여기 먼저 오셨어. 중요한 건 지금 아침에 해가 뜨고 지금이 우리 8시잖아. 네. 12시에 출발했는데 정상 찍는 사람들이 아직도 못 내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상을 찍었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정상을 찍든 안 찍든 아직까지 걷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 걷고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 안 해도 추운데 밖에서 줄. 그럼 저기서 10분만 서 있어도 얼어 죽어. 걷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8시간째 걷고 있는 거야. 내려오든 올라가든 그게 너무 대단한 거지. 와 진짜 나는 와, 대단하다 진짜. 그래도 우리도 다들 고생했어. 자기 인생 최고의 목표를 세운 네, 거잖아. 가장 높은 높이. 그럼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의 목표는 5,300. 그 다음에 또 5,400. 점점 높여가면 되는 거야. 처음인데 다들 잘했다. 잘했습니다. 이제 내려갈 준비합시다. 네. 두근거렸지.